Thank you.
제말 들리시나요? 네, 우선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그 오늘 공연 중에 두 번 제가 마이크를 잡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번갈아 가면서 설명을 조금씩 드릴 건데, 우선 그 포스터에서 보셨다시피 저희가 이제 부제가 봄이 여름에게예요. 그런데 그 저희가 준 프로그램에 보시면 마지막에 프로젝트 소개라고 있어서 그걸 이제 읽어보시면 대충은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제 작년에 독일에서 귀국을 했는데, 그 귀국을 했을 때가 그 베토벤이라는 어마어마한 작곡가가 탄생한 지 250주년 되는 해였어요, 마침. 그래서 이제 귀국하고 귀국 독주에 말고도 뭔가를 좀 해보려고 그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전곡 연주 시리즈를 이제 하게 됐고요. 작년부터 작년에 3개를 하고 요번에 3개, 또 가을에 3개, 또 나중에 마지막 남은 하나를 겨울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얼마 전에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한번 이거 똑같은 프로그램으로 했고요. 오늘은 천안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8월 말에 가을 앞에서라는 부제로 다른 세 가지 곡을 통영에서 한번, 그리고 서울에서 한번 또 할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곡이 굉장히 긴 곡이 하나가 있어서 그거 하나만 따로 빼서 다른 곡이랑 같이 아산에서 한번, 서울에서 한번, 이렇게 해서 총 7번으로 이 프로젝트를 마감할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가 그렇게 해서 총 10곡이고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네, 세 곡을 하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막 연주할 곡이 봄이라는 부제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건 베토벤이 붙인 건 아니지만, 약간 이렇게 들으시다 보면 이제 새싹이 이렇게 피어나는 것 같은 부분도 있고, 뭔가 이제 봄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후대의 사람들이 이게 봄이라고 이제 부제를 붙인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봄이 그냥 마냥 봄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 1802년에 작곡된 곡인데 그 베토벤이 자살 시도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죽으려고 이제 유서를 쓴 적이 있는데 그 시기가 이제 1803년으로서 이 봄이라는 거를 작곡한 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죽고 싶을 때 썼던 곡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냥 밝지는 않은 이제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공부하다가 저희가 알게 되었고 들으시면서도 이제 느끼는 부분이 있으실 텐데 이게 예, 이제 연주할 곡이 봄이라서 이제 봄이 그리고 이따가 2부에 연주할 곡이 여름이라서 이제 봄이 여름에게라는 부제로 이번에는 하게 됐는데 그 8번 곡은 이따가도 이제 설명을 잠깐 하겠지만 베토벤이 아예 자연을 가지고 만든 곡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활기차고 네, 그래서 이렇게 했고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연주한 곡은 이번은 그냥 첫 곡으로 좀 가볍게 좋아서 저희가 그냥 첫 곡으로 넣었고 멘트 없이 그렇게 해서 연주했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는 그냥 2악장을 좀 하다가 소나타는 되게 1, 2, 3악장, 1, 2, 3, 4악장 이렇게 있는데 가운데 한 느린 악장들이 꼭 들어가요. 그런데 방금 한 이번에 2악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별한 연인이 계속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잡는 듯한 그런 거를 표현하려고 저희는 공부하면서 그렇게 느낌을 맞췄었고요. 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해 주시도록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마이크를 이렇게 잡는 게 활을 잡는 것보다 굉장히 떨리고 좀 오지 않았으면 하는 순간인데 너무 떨리네요. 말을 하는 게좀 양해해서 들어주세요. 이 봄을 준비할 때 제가 이제 겨울에 하염없이 이제 산책이라는 명목 하에 하염없이 한 두세 시간 매일매일 꼬박꼬박 걸은 길이 있었어요. 근데 좀 황량하고 좀 나뭇가지도 좀 이렇게 스산하다는 표현 아시나요? 좀 겨울인데 더 춥고 시린 어떤 천을 이제 매일 산책하면서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갈까? 이게 계절적 의미도 있지만 이 삶에서 좀저 얼마 살지는 않았지 여러분보다 좀덜산것 같은데 언제 이 겨울이 지나갈까 하면서 그 길을 하염없이 걸었는데 이제 3월부터 다시 공연이 시작이 되고 뭐 마스크를 쓰면서 마주한 관객들을 보면서 또 정신없이 연주를 준비하다가 그 길에 벚꽃이 정말 연분홍으로 정말 카메라를 갖다 대면 그 어디나 정말 포토 스팟이 될 정도로 그 스산했던 길이 이렇게 멋진 벚꽃 나무였나 할 정도로 제 눈을 의심하면서 아, 이게 겨울이 봄이 오는데, 그러니까 눈 깜짝할 새온것 같지만, 또 꽃샘추위도 지나야 되고, 꽃샘추위 지나고 한번또좀 비도 오잖아요. 봄비도 오고. 그러니까 봄이, 우리가 생각하는 봄이 오는 시간이 굉장히 더딘 것 같은, 근데 살면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 겨울이 언제 지나갈까, 이 추운 시간이 언제 지나갈까 하면서, 이게 봄이라서 아름다운 연분홍을 썼던 게 아니고 베토벤도 아, 이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순간을 지나면 봄이 올까? 천국이 올까? 이렇게 하면서 좀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서른을 좀 넘긴 이 삶에서 봄이 오는 게 쉽지 않고 그런 고난을 견딘 봄이 이제 여름에게 말하는데 여기서 좀 모티브를 얻었는데 여름에게 이제 나 봄이 되느라 좀 쉽지 않았어. 그냥 아름답게만 봄이 된게 아니야라고 이 전체를 좀 제가 아웃라인을 잡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저의 울화가 담긴 해석이긴 하지만 유서를 쓰기 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뭐 조금도 제가 공감을 많이 하지 못하지만 누구나 다 시련이 있고 또 넘기기 힘든 순간에 또 봄은 오더라고 이렇게 막 제가 가볍게 말하기는 싫지만 봄은 또 온다는 거를 좀 기대하면서 제 삶에도 기대하고 또이 시기가 시기인 만큼 코로나도 조금 지나가면 좀더 좋은 날이 올까 하는 마음으로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좀 기대하는 날들로 좀 꿈꾸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겨울을 돌아오신 분들은 좀잘 지난 걸 위로하시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희가 또 준비한 스프링 소나타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두 가지만 딱 얼른 얘기를 드리면 그 바이올리니스트가 벚꽃 얘기 잠깐 했는데 벚꽃이 굉장히 예쁜데 그 겨울을 다 지나고 저 폈다가 엄청 빨리 지잖아요. 비한번 오면 금방 다 없어지고 그렇지만 이 저희가 준비한 이 프로그램 세개 중에서 봄이 제일 길어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다른 건 사막장인데 이거는 사악장이라서 조금 예, 앞 곡보단 조금 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베토벤 이건 바이올린 소나타뿐만 아니라 모든 베토벤의 뭐 심포니나 콘체르토 모든 곡에 포함되는 얘긴데 굉장히 그 모든 음악가가 그렇지만 베토벤은 특히 더그 밀당을 엄청나게 해요. 악보에서 뭐 포르테로 막 나오다가 갑자기 피아노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이런 거를 좀 아시고 들으시면 더 듣는데 팁이 될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여름을 할 건데요. 저희 팀명을 포스터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듀오 아르리예요, 팀 이름이. 혹시 보셨나요? 아르리 무슨 뜻인지, 아니면 뭔지 아시는 분 혹시 계세요? 예, 도시 이름은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도시 이름이 아를인데요. 제가 작년에 독일에서 귀국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랑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되게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같이 숙대를 졸업했고요. 숙대 석사를 같이 졸업했고, 학교 다닐 땐 전혀 모르는 사이였어요.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제 석사 졸업 연주곡으로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제일 길다고 했던, 그 겨울에 저희가 연주할 거라고 했던 그 곡을 석사 조련 때 연주한다고 하길래, 또 이제 잘한다고 소리를 들어서, 제가 그냥 아무 일면식이 없는 친구인데 독주회를 보러 갔어요, 학교에서. 대개 그런 일은 절대 없거든요. 근데 그렇게 갔는데 잘 하더라고요. 잘 하고, 그날 이제 와줘서 고맙다. 처음으로 서로 인사하고, 정말 이렇게 손 한번 잡고 사진 한번 못 찍고, 저는 그 다음에 바로 독일로 유학을 갔고, 이제 유학을 왔으니까 최대한 그때 맨 처음에 독일어 공부하려고 한국인이랑 연락을 아무하고도 안 하려고 최대한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 친구하고만 연락을 했어요. 제가 연락을 해서 뭐 서로 아는 정보가 아예 없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을 하기 시작했고, 그러다가 뭐 통화도 하고 그러다 영상 통화도 하고 이러면서 정말 자주자주 연락을 했고, 나중에는 이제 음악 연습하는 거를 제가 연습하는 걸 녹음해서 보내면 이 친구도 자기 연주를 녹음해서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악 공유도 하고, 그때 그렇게 계속 하다가 네이버에 이제 밴드라는 그 어플에 그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둘이 이제 음악적인 공유를 많이 하기 시작했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고흐 빈센트 반 고흐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고흐랑 그 동생인 테오랑 주고받은 그 책이 여러 권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읽고 막 제가 독일에 갔었을 때예요. 근데 정말 그 태호랑 비슷한 점이 많은 거예요, 이 친구가. 제가 느끼기에 저보다 실제로 동생이기도 하고, 그때 뭐 처음에 유학 시절에 막 힘들고 이럴 때, 실제로 고우가 이제 정신적으로 힘들 때 동생이 되게 여러 가지로 그뭐 지원을 많이 해줬거든요. 정신적으로도 옆에 있어주고 여러 가지로 그런 힘이 저에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제가 뭐 태호라고 부르고 이 친구도 저한테 형이라고 부르고 막 이러면서, 고우 태호 하다가 우리 내가 귀국하면 꼭 같이 연주 우리 하자. 그렇게 해서 정말 어떻게 연주하는지 저는 한번 본적 없지만, 이 친구는 저 연주하는 걸 제대로 정말 본적 없이 그냥 팀을 결성해서 작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래서 저희의 이제 팀의 최종 목표는 진짜 프랑스 도시. 고우가 아를에서 정신병원에 있다가 죽었거든요. 그 아를에 직접 가서 연주를 해보는 게 이제 저희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팀명을 듀오 아를로 했고요. 이제 연주할 곡에 대해서는 또 마이크를 넘겨보겠습니다. 더 떨리네요. 이렇게 2부에 서니까 한번 했더니 더 떨리고. 8번은 좀 들으시면 알겠지만, 뭐 여름이 이제 전쟁같이 덥고, 또그 더위는 피해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 전곡을 이제 준비하면서, 혹시 별 뽀빠이 그 과자 아시나요? 그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오늘. 오늘에 보면 그 과자 안에 별 사탕이 과자만큼 있지가 않더라고요. 요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과자 먹으면 아시겠지만 목이 굉장히 막히고 이게 재미가 없는데 그 사이에 그 설탕, 사실 설탕 덩어리라고 저는 느끼는데 그걸 먹으면 그렇게 그 과자의 맛을 더 높여주면서 그 별사탕 때문에 뽀빠이 과자를 먹는 것처럼 그 별사탕의 의미에 대해서 이걸 연습하다가 생각을 했는데 그 별사탕만 따로 모아놓은 사탕을 먹으면 또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이 막히거나 재미없는 순간에 이 8번에서 들어보면 너무 빠르고 너무 뭐 정신이 없다면 또 정신이 없고 막 어떻게 피할 곳이 없는데 중간중간 한 10초도 안될 거예요. 10초의 별사탕이 중간중간 존재를 하고 그게 저희 악보를 보여드릴 순 없지만 한네 마디 그 이상은 또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희가 여름으로 주제를 정했지만 우리 또 삶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좀 목막히고 건조한 순간에도 지나 보면 그별 뽀빠이 사탕에서 별사탕 같은 그런 달콤함이 있었던 시간이 그래도 항상 그 고통과 어려운 순간에 같이 왔던 것 같아서 이걸 얘기하면서 그 과자를 연주가 끝나면 그 요새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연주가 끝나면 꼭그 과자를 좀, 사 먹기로 했고 좀 만나면 사주세요. 그래서 이 8번 2악장이 이렇게 따뜻하지는 않은데 왈츠예요. 여러분 왈츠 아시나요? 근데 춤곡인데 좀 슬픈 왈츠예요. 슬픈 왈츠를 슬픈데도 계속 그 왈츠를 반복해서 한 10번을 쳐야 하는 근데 마지막에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순간 탁 하면서 꿈에서 깼는데도 현실이 그렇게 또 달콤하지는 않은 그냥 정말 슬픈 그 가운데서 끝나는데 슬픈 순간에 왈츠를 춘다면 어떤 기분일까 생각하면서 연주를 했는데 한번 이 악장은 들으시면서 너무 기쁘진 않지만 슬펐던 순간에 왈츠를 쳐야만 하는 그 잠깐의 정말 그 춤이 슬픔과는 대비되잖아요. 그래서 그 대비되는 좀 간극을 느끼시면 그냥 이 연주를 들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이 삶을 또 회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준비했습니다. 연주하겠습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저희 본 프로그램은 다 끝이 났는데 좀 여름 같으셨나요? 저희는 엄청 더운데 지금. 저희가 이 연주를 홍보를 제 SNS, 인스타그램, 뭐 페이스북 이런 걸로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공지하기를 저희가 이번 프로젝트에서 전체 좀 실황을 하고 있는 게 앵콜 곡으로 듣고 싶으신 곡을 악보를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뭐 3분이나 5분 내 곡을 가져다 주시면 저희가 이제 그게 처음 보는 악보라도 한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읽고 바로 이렇게 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걸 알고 오신 분은 아마 없으실 것 같아요. 혹시 악보를 가져오신 분은 안 계시죠? 네,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서울에서 연주를 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가져오셨었어요. 네, 마침 또 센스 있게 베토벤 곡으로 앵콜을 그 악보를 가져다 주셔가지고 그거를 앵콜로 연주를 하고 또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공연을 전석 초대로 했는데 제가 독일에서 있을 때 하우스 콘서트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되게 30명도 안 되는 이런 관객을 놓고 그냥 뭐 거실에서 하기도 하고 독일에는 문화가 좀 실내에서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 같은 데서도 많이 하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할때 되게 특이했던 문화 중에 하나가 그 모자나 아니면은 뭐 그냥 조그만한 종이 박스나 뭐 이런 것들을 두면은 하우스 콘서트를 자유롭게 이제 하고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이 공연이 얼마나 좋았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두고 가시는 이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티켓 값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그거는 안 내시는 분이 사실 훨씬 많고 그냥 원하는 사람만 그날그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문화인데 그거를 제가 뭐 천안에 그리고 한국에 조금씩 이제 실험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포스터 보시면은 전석 초대하고 이제 뭐 후원 자유 제가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제 뭐 후원금이라기보다는 저희가 갖는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후원금이긴 한데 그거를 막 이렇게 후원금이라는 단어가 좀 너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 미리 막 이렇게 공지를 드리진 않았고 그런 거를 생각해서 저희가 뒤에 이제 박스를 놓긴 할 거거든요. 전혀 너무 부담을 드리는 말씀 같지만 그런 걸좀 시도를 해보고 저희도 그 다음 연주에도 이렇게 계속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예, 박스를 놓겠고 혹시나 뭐 죄송하지만 연말에 기부금 영수증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혹시 있으실까봐 정말 그건 모르는 거니까 제가 이제 솔나무라는 기획사를 귀국해서부터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사업자 등록을 한게 아니라서 그런 거는 아쉽지만 이번엔 안 됩니다. 네, 그럼 앵콜로 짧게 들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친구가 악보를 집에 두고 와서 노트북으로 다운받아서 악보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